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어떤 종목 네. 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알파 공략주는 바로 ABL 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이중항체 플랫폼, 이 그랩바디를 활용해서 이 다수의 이런 면역 항암제라던가 그리고 퇴행성, 이 뇌질환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이고요. 이 면역 세포의 이 종양 독성을 향상시키는 면역 항암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이 파킨슨 병과 같은 이런 CNS 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이 이중항체라는 건 이 두 개의 각각 다른 항체들의 이 항원을 단백질 형태로 좀 결합을 해가지고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이 물질을 다중으로 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 단일 항체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치료에 조금 효능을 높여주는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충족, 남들이 좀 하지 않은 충족되지 않은 곳에 이 수요가 좀 높은 분야를 주로 공략을 하고 있고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애초에 기술 이전을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바이오 시장 특성과도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상을 3상까지 진행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고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기술 이전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고 ABL 301이라든가 뭐 항암제 후보 물질 ABL 001이라든가 다수의 이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레고캠 바이오와 공동 개발했던 이 항암제가 미국 FDA 임상 1상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 올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올해 1월에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최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이 회사의 글로벌적인 평판을 아예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계약금 900억과 그리고 임상, 허가, 그리고 상업화 등 단계에 따라서 단기 기술료 약 540억 원을 포함한 기술료 최대 1조 3천억까지 받을 수 있고요. 제품 상용화가 성공되었을 때 로열티는 별도로 또 있는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ABL 바이오의 이중항체 기술이 경쟁력을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피가 이제 ABL 301의 전 세계 시장의 개발 및 상업화 이런 독점적 권리를 이제 갖고 있고요. 남은 이 전임상과 임상 1상은 이 ABL 바이오가 이 진행을 하고 그 이후는 바로 이제 산업피가 담당을 하는데요. 이 이후에 산업피의 어떤 글로벌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이제 최근에 진행됐던 바이오 USA까지 원래는 이 여러 업체에서 지금 미팅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지금 한 100여 군데 이 글로벌 빅파마라든가 다수의 업체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 30, 40개로 압축을 하고 이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좀 미팅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던 작은 회사에서 지금은 우리가 미팅을 선택해서 고를 수 있는 회사로 이 경쟁력이 강화됐다. 그러면서 이 산업피가 이 기술을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글로벌 제약사와의 이제 또 다른 이 추가 이 계약이 기술 이전 계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ABL 바이오가 이제 최근 한 5월 10일 정도에 좀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급락 부분을 천천히 한 두 달 동안 다 메꿔 오면서 현재 이 2만 5천 원 부근까지 잘 안착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가는 이 2만 5천 원을 부근으로 오늘 조금 이렇게 양봉이 뜨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음봉이 한 번씩 뜰 때마다 또 매수가 유효하고 지금부터 분할로 매수를 모아 가시면서 하반기에 이 임상 또 일상을 이제 들어가는 만큼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3만 원 그리고 우리가 이 회사를 좀 길게 봤을 때 적어도 이전 고점인 3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ABL바이오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